여러분 안녕하세요. 개념 급탑재의 노현서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요. 쓰기에 우리가 낭비하고 있는 시간을 4분의 1로 줄이자라는 컨셉으로 북치기, 빡치기, 그쵸? 주제와 1대1 대응으로 세 가지 유형을 공부를 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 남은 세 가지 유형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확인하고 또 다짐하고 가야죠. 자, 우리 쓰기에서 꼭 알아야 할 궁극의 키워드 2. 자, 두 개, 뭐였어요? 주제와 1대1 대응이었습니다. 요거 두 가지만 기억하면 모든 쓰기 문제는 유형에 상관없이 풀릴 수 있다. 다만, 그때그때 조금씩 더 필요한 그런 문제 해결법, 유형별 접근법이 있는데, 그것만 싹 기억하고 가자라고 했죠. 쓰기 문제 덩치가 크다고 해서, 문제가 길다고 해서, 그만큼의 시간을 다 들여서는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쓰기 한 문제가 비문학 지문 하나랑 길이가 똑같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비문학 지문 하나 읽는 만큼의 시간을 얘한테 투자하면 안 돼요. 얘는 빨리빨리 답만 찾고 가야 됩니다. 빨리빨리 답만 찾을 때 유용한 게 바로 선생님이 얘기했던 주제와 1대1 대응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안 했던 나머지 세 가지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첫 번째 유형, 연상하기입니다. 자, 이 연상하기는 우리가 역시 뭘 기억해야 할까요? 그렇죠. 가장 기본이 되는 주제와 1대1 대응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제는 어딨다? 어디서 찾는다? 바로 문두에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연상에는 내용이 모두 주제와 관련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연상하려고 끌어들인 것과 거기에서 연상해낸 내용이 1대1로 대응이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인데 뭔 말인지 모르겠죠?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연상하기 문제는요, 거의 6번 고정 출연자세요. 그쵸? 자,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기. 이거 끝나고 나서, 자, 첫 번째 문제로 나오는 게 바로 6번 문제입니다. 왜 다른 것들은 순서가 뒤죽박죽 난린데 연상하기 문제만 6번으로 고정이 돼 있을까요? 보세요, 여러분. 듣기까지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다 같이 가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딱 시험지랑 나, 딱 둘만 함께하는 시간이 6번부터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마치 6번 문제가 첫 번째 문제인 듯한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 이 중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쉬운 시험이 뭔지 아세요? 언어예요. 오, 난 아닌데요. 그건 여러분 사정이고요. 자, 이네 가지 영역 중에서 뭐 제1외국어까지 해서 가장 쉬운 영역이 바로 언어 영역입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언어는요, 제일 첫 시간에 보잖아요.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시험을 보러 갔는데 1교시부터 시험을 망쳤어요. 그 뒤에 시험을 잘볼수 있을까요? 당연히 잘못 보겠죠. 자, 그래서 언어 시험은요, 항상 풀만하게 냅니다. 다른 영역들에 비해서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왜? 1교시를 그래도 무사히 학생들이 치러내야, 넘겨야 뒤에 시간들이 영향을 안 받거든요. 똑같은 이유로 6번 문제, 첫 문제죠. 첫 번째 문제부터, 와, 대박 어려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뒤에 있는 문제를 풀면서 생각나겠죠. 걸리적거리겠죠. 그러면서 뒤에 있는 문제도 다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경이 너무 쓰이니까요. 그래서 6번은 첫 번째 문제인 만큼 가볍게 풀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로 냅니다. 그런데 글쓰기의 6가지 유형의 문제들 중에서 연상하기만큼 가벼운 게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여러분, 가볍게 낸 문제니까 여러분도 가볍게 풀면 돼요. 네? 웃자고 한 말에 죽자고 달려들지 말자고요. 자, 물론 웃자고 한 얘기는 아니지만, 자, 가볍게 낸 건데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대응해서 풀면 꼭 그러다가 틀립니다. 연상하기 틀린 적 있다. 다 경험 있죠. 그쵸? 항상 그럴 때 보면 어때요? 별거 아닌데 괜히 한번더 생각했다가 괜히 더 깊게 생각했다가 틀리는 경우들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주제를 기억하고, 주제는 어딨다? 문두에 있다. 자, 그리고, 자, 연상한 내용과 그리고 선택지를 1대1로 대응만 하면 된다.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연상 문제에 그림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요, 그림에 홀리죠.
그죠? 우리는 참 시각적인 정보에, 그죠? 이렇게 시각적으로 제시되는 뭐 그림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마음을 많이 뺏깁니다. 괜찮아요. 마음을 뺏기는 것까진 좋은데 여러분이 마음을 뺏기면서 시간까지 뺏긴다는 게 문제인 거죠. 자, 그림이 나오면 무시하세요. 그림은 문제 푸는데 하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시간만 잡아먹을 뿐이에요. 자, 우리는 뭐만 본다? 자, 얘랑 얘랑 보면 되는 거예요. 자, 문제를 통해서 선생님이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2011년도 따끈따끈한 기출문제를 한번 보시면은요. 자, 먼저, 제일 먼저 뭘 확인한다? 주제를 확인해야겠죠? 주제 문두에 있다고 그랬죠? 문두를 보십시오. 주제 뭡니까? 보기에 차가 나요? 좋은 문학작품의 창작에 대한 글을 쓴다. 자, 주제는 뭐다? 바로 좋은 문학작품의 창작. 이게 주제예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볼 거는 뭐냐? 밑에 그림? 아니에요. 보기 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 보냐? 자, 1순위로 주제를 봤다면 여러분 2순위로는 차관점이라는 말을 찾습니다. 밑에 있죠? 그래요. 보기 밑에 나와 있어요. 하지만 이게 더 중요해요. 자, 이 차관점을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 가야금 하고 문학작품. 자, 얘네들을 비슷한 걸로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좋은 문학작품을 창작하는 것에 대해서 글을 쓰는데 그걸 어디서 이끌어내겠다? 좋은 가야금을 만드는 거. 아니면은 좋은 가야금 연주를 하는 거, 여기에서부터 내용을 이끌어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자, 그림에 가야금이래요. 이게 가야금 그림 있고 공명판, 안족, 줄 열심히 화살표 놓고 설명을 해주고 있죠. 중요할까요? 안 중요합니다. 이게 뭐 봐도 모르겠는데, 그렇죠? 봐서 안다면 보세요. 근데 봐도 뭐가 뭔지 모르는 그림을 뭐하러 보고 여기에다 시간을 뺏기냔 말이에요. 그림 지워요. 그림은. 선생님 항상 그림 지우란 말 굉장히 자신 있게 하죠. 정말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림을 지우고 뭘 보냐?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봅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가야금에 대한 설명을 이거를 문학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바꾸어서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나 혼자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과 자, 문학작품에 대한 내용은 어디 있을까요?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에 나와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얘네들을 뭐? 이제 주제와 뭐 1대1 대응을 시키라고 했잖아요. 그쵸? 주제를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가야금에 관련된 내용과 문학작품에 관련된 내용을, 즉 보기와 선택지를 1대1로 대응하는 작업을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을 하다 보면 잘 안 맞거나 짝이 없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답이라는 거죠. 자, 선생님이 이 보기의 내용을 정리를 해서 한번 선택지에 1대1로 대응을 시켜봤어요. 한번 같이 보세요.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자, 좋은 문학작품의 창작. 자, 이게 바로 선택지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죠? 좋은 가야금 만들기. 이게 바로 보기의 내용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들을 서로 1대1로 대응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처럼 짝이 없거나 아니면 짝이 됐는데 뭐가 서로 안 어울리거나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답이라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자, 의도대로 작품이 창작되었는지 예상 독자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게 바로 선택지 1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거에 대응하는 내용을, 짝을 이룰 수 있는 내용을 보기에서 찾기가 어려워요. 뭔가 제대로 가야금이 만들어졌는지 뭐 청자의, 뭐 청중들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없더라는 겁니다. 짝이 없으면 얘가 답. 어허. 나머지는 그러면요? 어떻게 짝이 된다는 얘기죠? 보세요. 감동적인 작품을 쓰려면 작가가 문학적인 감수성을 갖춰야 한다. 자, 작가는, 자, 문학 작품을 창작하는 사람이 작가죠. 그러면은 가야금을 만드는 사람에게 이 문학적 감수성에 해당하는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문학적 감수성은 문학적 감이죠. 그쵸? 그러니까 가야금에서 만드는 사람의 음감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보기에서 찾아와서 얘한테 대응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3번. 좋은 작품을 창작하기 위해서는 좋은 글감을 선별해야 된다. 이런 선택지가 있어요. 그럼 얘를 또 보기에서 찾아오세요. 글감이라는 건 글의 재료죠?
그러면 좋은 가야금을 만들려면 가야금의 재료가 좋아야겠죠. 그래서 공명판, 뭐 줄, 안족, 자 그래서 좋은 나무, 좋은 재료를 골라야 한다. 보기에서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도 제대로 연결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자, 작품에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글감을 다듬는다. 글감이라는 건 글의 재료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좋은 가야금을 만들려면 가야금의 재료가 나무겠죠? 자, 이 나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다듬어야겠죠? 재료를 잘 손질해야 한다. 나무는 오랜 기간 잘 건조시켜야 한다. 역시 대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작품의 요소들끼리 긴밀하게 짜임새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그럼 이것이 가야금에서 찾아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겠어요? 작품의 요소들, 각 부분들이 되겠죠. 긴밀한 짜임새라는 거는 잘 어우러지게, 이게 긴밀한 거죠. 자리를 잡아준다, 이게 바로 짜임새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찾는 것은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짝이 없는 거나 짝이 잘못 지어진 것을 찾는 게 우리의 목표였어요. 우리의 미션이었어요. 그러면 1, 2, 3, 4, 5번을 쭉 보면서 이것들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기에서 하나씩 갖다가 대응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1번이 짝꿍이 없더라. 그러면 1번이 답이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연상하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주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차단점이 뭔지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1대1로 대응을 시켜라. 글쓰기에 적용되는 주제와 1대1 대응. 버릴 게 없죠. 연상하기에도 그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연습 하나 더 해보도록 하죠. 자, 2011년 9월 모의평가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니까 여기는 살짝 좀 문제 형태가 바뀌었어요. 자, 이거를 보면은, 자, 보세요. 일단, 자, 차간점이 뭐냐? 아까 같은 경우엔 차간점 해가지고 아예 뭐라고 돼 있어요? 가야금, 땡땡, 문학작품 이렇게 나와 있었죠.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게 차관점하고 차관대상, 대상의 주된 기능 이렇게만 얘기해주고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 차관해야 되는지 어디서 찾아야 될 거예요? 문두에서 찾으면 되겠죠. 자, 문두를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 자, 자동차 구성요소의 기능에 차관해서 동아리 대표의 역할에 대한 글을 쓰고자 할 때 됐죠. 자, 그러면 주제는 뭐다? 동아리 대표의 역할입니다. 이거를 어디에다가? 자, 자동차의 구성 요소. 자, 얘를 동아리 대표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각각 어떻게 대응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보면은요, 1대1 대응이 안 되는 걸 찾으면 돼요. 자, 먼저 1번을 볼게요. 자, 1번을 보니까 엔진이 있어요. 그림 보지 마요. 솔직히 이걸 봐도 뭐가 엔진인지 모르잖아요? 선생님은 그래요. 자, 모르니까 그림 보지 말고 뭘 보냐? 자, 이 엔진이 하는 역할이 뭐냐? 주행에 필요한 동력을 만들어낸대요. 자, 그러면은 옆에 있는 것이 대응이 잘 돼 있나 볼까요? 자, 뭘 한대요? 추진력. 동력이나 추진력이나 같은 말이죠. 됐네요? 2번. 자, 2번. 상황에 맞게. 자, 상황에 맞게라는 말과 옆에 나와 있는 뭐?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여기까지 좋았어요. 그쵸? 잘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상황에 맞게 뭘 해라? 속도를 조절해라. 근데 옆에 보면은 뭐가 나와 있어요? 주위에 도움을 이끌어내라. 속도를 조절하는 거, 빨리 갔다가 천천히 갔다 하는 속도를 조절하는 거랑 도움을 받는 거랑은 연결이 잘 안 되죠. 2번이 답이에요. 됐죠? 나머지 보세요. 아이, 또 못 믿겠으면 선생님 같은 여기서 끝내겠죠. 끝내겠다. 그런데 좀 미심쩍다 하면 보는 거예요. 1대1. 자, 여기 나오는 핵심어와 여기 나오는 핵심어 대응만 시키면 되는 겁니다. 자, 3번에 보니까 자, 계획한 경로가 있어요. 자, 계획이 있어요. 자, 이거는 그럼 오른쪽에 있는 뭐와 연결이 되겠어요? 그렇죠. 동아리 운영 프로그램. 이거랑 대응이 되겠죠. 자, 그래서 주행 방향을 조정한다. 방향 조정. 자, 여기 보니까 활동 방향을 조정한다. 방향 조정. 1대1로 다 대응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4번 볼까요? 자, 4번. 여기 보니까 바퀴에 지속적이라는 말이 있고 자, 오른쪽에도 지속적 활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응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안정적 주행이 가능하게 한다. 자, 오른쪽에 와주니까 안정적으로 동아리를 운영한다.
됐잖아요. 어떻게 더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5번. 자, 야간에 원활한, 이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겠어요. 그쵸? 하나 정도 이렇게 어려운 거 끼워 넣는 거예요. 자, 야간에 원활한 주행이 가능하도록 시야를 확보한다. 이거 약간 비유적인 거 썼네요. 오른쪽에 와보니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운전할 때 밤이다. 잘 안 보이잖아요. 자, 앞이 잘 안 보인다. 깜깜하다. 자, 동아리에 생긴 어려움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때 불을 비춰서 시야를 확보해준다? 라는 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여기에 타당하게 연결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번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뭐였다? 2번, 주행 속도를 적절하는 거랑 도움을 이끌어내는 거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됐죠? 자, 그래서 연상하기 문제는요, 깊이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딱딱딱딱 똑같은 말들, 비슷한 말들로 이렇게 1대1로 대응을 시켜가면은요, 충분히 다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지만 않으면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연상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유형으로 가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은요, 바로 조건에 맞는 표현입니다. 자, 표현 단계로 왔는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직접 여러분한테 표현을 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직접 글을 쓰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조건을 주고 이 조건을 다 충족시키는 글을 고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조건에 맞는 표현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느냐?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주제와 1대1 대응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말을 선생님이 이런 내용으로 바꿔봤습니다. 내용 조건과 형식 조건. 자, 우리에게 주어지는 조건은요, 한 세 가지 정도가 주어집니다. 이 세 가지 조건들 중에 하나는 내용 조건이고 두 개는 형식 조건이에요. 거의 대부분 지금까지 그랬어요. 자, 그러면 내용 조건이란 건 결국 이 글이 꼭 담고 있어야 할 내용, 주제에 해당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식 조건이라는 건 대꾸라든가 대조라든가 뭐 역설이라든가 이런 표현상의 특징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표현 기법들은 우리가 시 부분에서 엄청 많이 배웠었던 거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때 배웠던 개념들을 지금도 써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된다면 걔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세 가지 조건이 주어진다면 셋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땡이에요. 자, 그래서 이 형식 조건까지 1대1로 대응을 시키게 되면 역시 주제와 1대1로 우리가 이 조건에 맞는 표현 문제도 풀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목표는 뭐다? 쓰기에서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이거 쓰기 문제 좀 더 맞아보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시간만 많으면 쓰기는 다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다? 시간이 없고 여기서 시간을 많이 써버리면 뒤에 가서 시간이 모자란다는 게 문제였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시간을 단축시킬 거냐? 여러분, 세 가지 조건이 있다. 자, 1번의 세 가지 조건 찾고 2번의 세 가지 조건 찾고 자, 이렇게 하면서 답을 찾는 건 정말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어차피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걔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1번 따로, 2번 따로, 3번 따로 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 중에 하나만 고르세요. 그 중에서 가장, 그 조건들 중에서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조건 하나를 골라 잡습니다. 그런 다음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들을 지우세요. 그럼 운이 좋다면 두 개가 남을 거고요. 운이 나쁘면 3개에서 4개가 남을 겁니다. 그러면 지우고서 남아있는 것들에 다른 조건들을 적용을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미 첫 번째 조건에서 탈락한 애들은 나머지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는 검증을 할 시간이 절약되겠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시간을 줄이는 건데 선생님이 한번 어떻게 하는 건지 직접 보여주는 게 낫겠어요. 자, 따끈따끈한 2011년도 수능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글을 고쳐 쓴 후 독자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홍보 문구를 작성하려고 한다.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은 했어요. 자, 그럼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폐유대전화의 양면성을, 이거는 뭐가 될까요? 내용 조건이겠죠. 자, 여러분,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조건이 한 3개가 있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만 골라 잡아라. 그런데 그 하나, 1순위가 되는 거는
어때야 되죠? 찾기가 쉬워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내용 조건이라는 거는 찾기가 쉬울까 어려울까요? 많이 읽어봐야 되잖아요. 내용이 거기에 부합하냐 안 하냐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용 조건은요 거의 1순위가 되기가 힘들어요. 마지막에 고려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1순위로 삼을 수 있는 조건은 뭐냐? 대꾸, 화류 이런 조건들이에요. 이게 뭐예요? 바로 형식 조건이겠죠. 자, 대꾸라는 거 여러분 뭔지 알아요? 선생님이 알려줬어요. 비슷한 문장 구조가 나란히 있는 겁니다. 그렇죠? 유사한 통사 구조라고 한다고 했어요. 갑자기 복습 들어갔어요. 너무 오래됐죠? 시 배운 지. 자, 그 다음에 화류라는 거는 뭐예요? 무생물을 생물처럼, 즉 살아있지 않은 것을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화류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화류의 방식으로 표현해서 호소력을 높일 건, 이건 조건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조건 아니에요. 어, 난 별로 호소력이 느껴지지 않아. 어머, 얘 호소력 없는데? 이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이 아니고 여기에는 단 3개의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빨리 찾을 수 있는 조건 뭐가 있을까요? 얘죠. 왜? 얘는 유사한 구조로 돼 있으니까 딱딱딱 딱딱딱 이렇게 어때요? 쿵짝 쿵짝 쿵짜라작짝. 자, 이렇게 박자가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눈으로 보고 확인이 가능하겠죠. 선생님은 그래서 이 대꾸가 나오면 얘를 무조건 1순위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얘가 2순위, 그 다음 얘가 3순위가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선택지들을 보면서 일단 대꾸부터 찾아보도록 할까요? 자, 1번 자원 활용은 2배로, 환경 오염은 반으로. 대꾸네요. 그쵸? 자, 자원 활용은, 환경 오염은 2배로, 반으로 해서, 자, 얘는 대꾸가 있습니다. 1번 일단 살았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우리에게 버리세요. 꼭꼭 숨어있는 폐유대잖아. 환경을 사랑하는 당신의 마음 지금 바로 실천하세요. 다 좋은데, 대꾸가 없어요. 안녕. 다시는 안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당신의 오랜 친구 폐유되잖아. 한 대 모아 다시 쓰면 유용한 자원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좋다고요. 하지만 여기도 역시 대꾸가 없어요. 안녕. 다시 안 봐요. 자, 그 다음에 4, 5번. 자, 4번. 자, 관심만 있다면 쓰레기도 귀중한 자원이 될 수 있어요. 조용히 잠자는 폐유되잖아. 다시 써서 깨끗한 세상 만들어요. 좋다고요. 하지만 여기도 아까처럼 뭐 자원 활용은 2배로, 환경오염은 반으로 이런 식의 대꾸가 나타나지가 않죠. 어이, 감이 좋은데요. 지금 3개가 지워졌어요. 잘하면 2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될 것 같아요. 버리면 해로운 쓰레기가 되지만 모으면 소중한 자원이 되지요. 이거 대꾸네요. 그렇죠? 버리면, 모으면 해로운 소중한 쓰레기가 자원이, 그 다음에 이제는 무슨 기호를 쓰죠? 하트. 되지만 되지요. 자, 됐죠? 이게 바로 대꾸의 전형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하고 5번하고 남았네요. 두 번째 조건 뭐였죠? 화류였죠. 자, 여기 보니까 화류 있어요? 없어요? 화류 없어요? 그쵸? 여기는 화류가 사용이 안 됐습니다.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한 부분이 없다. 그래서 결국 대꾸는 있지만 아쉽게도 5번은 답이 될 수가 없다. 결국에 하나 남네요. 1번이 답이네요. 끝. 자, 1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1번. 대꾸 여기 있었고, 그쵸? 자, 화류는 어디 있을까요? 지구가 아프지 않게, 이게 화류죠. 그쵸? 지구는, 뭐, 지구는 살아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지구는 사실 뭐, 식물, 동물, 뭐, 사람, 이런 것처럼 생물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하나의 어떤 뭐, 그죠? 뭐, 그거죠? 별이죠? 자, 그래서 지구라는 거는 사실, 생물은 아닌데 아프다라고 해서 뭔가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한 화류법이 사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꾸 있고 화류 있고 뭐 1번 답이긴 하지만 5번이 아까 탈락했으니까 그래도 답이니까 답인 기념으로 내용 조건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내용 조건 뭡니까? 폐유대전화의 양면성을 보여줘라 라는 거죠. 그쵸? 자, 무슨 얘기냐? 폐유대전화 무슨 얘기예요? 버리면 환경오염이 돼요. 그러니까 버리지 않으면, 버리지 말란 얘기예요. 안 버리면 환경오염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거를 안 버리고, 그렇죠, 재활용을 하게 되면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즉, 폐유대전화는 자원의 측면과 환경오염의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를 이 말 속에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1번이 답이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대꾸 찾고 화류 찾고 내용 양면성 찾고 여기서 대꾸 찾고 화류 찾고 양면성 찾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이미 대꾸에서 다 탈락한 애들 뭐하러 우리가 또 쳐다보냐는 겁니까? 그렇죠? 미련을 가지지 마세요. 쿨하게 돌아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더 따끈따끈한 우리 2012년도 수능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2년도 수능에는요, 이 조건에 따른 표현 문제가요, 다른 문제랑 또 이렇게 결합이 돼서 나왔었죠. 고쳐쓰기랑 같이 나왔었는데, 일단 그 중에서 이 부분만, 조건에 따른 표현 부분만 선생님이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10번 문제, 글쓰기 계획에 따라 A에 들어갈 내용을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건부터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글쓰기 계획에, 자, 이 부분에 들어갈 내용에 대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만 찾아보니까 뭐였냐? 체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감상을 쓰되, 즉, 내용 조건이죠. 자, 내용 조건 뭐냐? 바로 체험한 내용을. 이 사람이 체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감상을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형식 조건은 뭐다? 자, 관용 표현을 써라. 오랜만에 나온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의인법을 써라. 입니다. 자, 의인법, 이거는 우리가 시에서 표현기법 개념할 때 했습니다. 뭐죠? 자,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자,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표현한다?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가지고 있거나 사람이 하는 행동을 하거나 이럴 때 우리가 의인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물이나 식물이나 사물이. 자, 관용 표현이라는 거는 뭐냐? 관용 표현, 갑자기 막 문법 문제인가? 어렵게 느껴지죠?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관용 표현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속담을 사용하거나, 한자성어를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뭐 격언, 자,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관용 표현을 썼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쉽게 찾는 방법 있죠? 뭐예요? 따옴표. 자, 따옴표 속에 이런 속담들이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러면 내용보다 형식이 찾기 쉽고, 자, 형식에서 관용과 의인 중에 뭐가 더 쉽겠어요? 얘가 쉽겠죠. 요거 찾으면 되니까. 자, 그럼 한번 선택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관용 표현 찾아볼까요? 팽문이 불여일견 있네요. 자, 1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뭐 있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 오호, 역시. 관용 표현 있네요. 따옴표 안에 있잖아요. 자, 다음에 3번. 일석이조. 감이 안 좋아. 너무 자주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4번. 없다. 자, 4번은 땡. 다시는 안 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자, 이것도 역시 관용 표현이 되겠죠. 자, 이게 속담인가 격언인가 그 나눌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중에 하나면 돼요. 자, 1, 2, 3, 5번이 남았습니다. 좀 많이 남았어요. 자, 이 네 개들을 가지고 이제 추려봐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뭘 봐야 되냐? 내용 볼 거예요? 아니죠. 의인법이 사용됐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의 의인법이 어디 있을까요? 내소사의 꽃살무는 고운 자태로. 자, 고운 자태라는 거는 주로 선생님 같은 사람한테 쓰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문에다 썼어요. 의인법 살았습니다. 1번. 자, 그 다음에 2번이죠. 자, 2번에 보니까 자, 꽃살문의 꽃문양들은 모두 살아있는 듯이 화려한 외모를 뽐내고 있었다. 화려한 외모를 뽐낸다. 이것도 의인법에 가까운데, 그쵸? 살았네요. 아, 얘는 살면 안 되는데. 자, 3번 볼게요. 자, 3번. 없다. 그쵸? 여기에는 의인 표현이 없습니다. 없애버리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여기도 의인 표현이 없네요. 자, 그러면 1번, 2번 두 개가 남았어요. 아, 그럼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내용 조건으로 살려야겠네요. 자, 그래서 이 내용 조건은 사실 이 문제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이 전체 문제가 사실 있는데 거기 고쳐쓰기에 포함되는 전체 글이 있는데 그 내용을 선생님이 뺐어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 부분만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여러분 일단 형식 조건 찾는 게 중요하니까. 자, 이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보세요. 체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보고 듣고 느낀 걸 바탕으로 이 내용이 일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내 소사의 꽃살문을 보고 뭐라고 했냐? 굉장히 순수하고 소박하고 단아한 멋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이제 답이 나오죠. 1번, 2번 중에 몇 번이 답이에요? 1번이죠. 그쵸? 자, 1번이 답입니다. 2번은 왜 안 되겠어요? 꽃문양들이 모두 살아있는 듯이 화려한 외모를 뽐내고 있었다. 자, 화려하지 않다니까요? 소박하고 순수하고 단아한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치하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요, 어떤 문화, 유산, 유적 이런 것들에 대한 답사,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2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앞으로 우리나라 자연에 관심을 갖고 자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문화유산에 관심을 가져야겠죠. 그래서 2번은 내용상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남게 되는 것은 1번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모든 선택지에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적용해 볼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부터 해서 아닌 것들을 지워나가고 남은 것들끼리 나머지 조건을 대입시켜보면 시간 줄어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쓰기 문제에 자주 나오는 이 표현법들을 선생님이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요, 이 표현기법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쓰기에서는 매번 나오는 것이 정해져 있거든요. 자, 그래서 113쪽을 보십시오. 자, 거기 유추, 비교와 대조, 예시, 비유, 의나, 대꾸, 역설, 완곡어법이 있는데 이 중에 특히 더 자주 나오고 중요한 걸 알려줄 테니까 별표하세요. 1순위 대꾸 꼭 나옵니다. 이번엔 안 나왔지만요. 자주 나왔어요. 자, 1순위 됐고. 자, 2순위 의인화입니다. 아시겠죠? 3순위 비유예요.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여러분. 의인화가 비유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비유를 찾으라고 했을 때 꼭 뭐뭐처럼 뭐뭐 같이 뭐뭐인 듯 이런 말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의인법이 사용됐다면 얘는 비유가 사용됐다라고 말을 해도 괜찮아요. 알겠죠? 의인은 비유에 포함되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대꾸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의인화 나오고 그 다음 비유가 나오는데 비유를 찾으라고 할 때는 의인화가 나오면 그것도 비유를 사용한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9번의 완곡어법 있는데 이거는 알고 갑니다. 자, 완곡어법. 이게요, 많은 학생들이 잘 몰라요. 뭐 지금은 뭐 공부 개념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게 처음 수능에 등장했을 때 이 문제가 정답률이 엄청 낮았습니다. 이유가 완곡이라는 말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이죠. 자, 완곡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돌려 말한다라는 뜻입니다. 직설적 말하기에 반대말이에요. 그래서 방문을 완곡하게 권유한다라고 하면은요. 자, 우리 친구들이 이 전에 수험생들이요. 이 완곡이라는 말의 느낌이 어때요? 어감이 굉장히 간곡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간곡하게 자, 방문을 완곡하게 권유하라고 하니까 간곡하게 방문을 부탁한 내용을 찾았습니다. 제발 꼭 와 주십시오. 반드시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걸 찾았어요. 당연히 완전히 틀렸죠. 왜? 완전 반대의 뜻으로 해석을 했으니까. 완곡이라는 건 간곡하게 제대로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돌려서 말하는 겁니다. 방문을 완곡하게 권유하라고 했다면 오세요라는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직설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조상들의 지혜를 느껴보지 않으시렵니까? 자연이 속삭이는 소리를 들어보지 않으시렵니까? 이런 식으로 오란 말은 안 하지만 속에 담긴 의미는 오라는 거. 이게 바로 완곡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완곡어법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거 나왔는데 틀리면 미워할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은 조건에 맞는 표현까지 끝냈습니다. 여러분, 형식 조건 중에 하나를 골라 잡으라는 거 기억을 하세요. 마지막으로 고쳐쓰기 가보도록 할게요. 자, 고쳐쓰기. 도대체 뭘 어떻게 고치라는 것인가? 굉장히 막막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고쳐쓰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막막하게 보이겠지만 특히 중간에 문장 이상한 거 고치라는 거 꼭 틀리는 왜? 문법 문제니까. 문법 문제인데 보기 없으니까 문법 지식 없으니까 틀리는 친구들 굉장히 많이 있죠? 자, 이거 안 틀리게 해주겠습니다. 자, 고쳐쓰기 문제는 앞으로 여러분이 두 가지 방법으로 대비를 하도록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유형을 파악하세요. 주로 고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파악을 하시라는 얘기죠. 이건 기출문제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이번 시간에 선생님이 알려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이거 비문 고치기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자, 문법 문제는요. 정말 그냥 문법을 본격적으로 물어보는 문제 있잖아요. 어휘, 어법 문제. 이거는 여러분이 지식이 없어도 풀 수 있어요. 왜? 여러분에게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지식을 다 보기로 주니까. 그런데 이 고쳐쓰기만큼은요. 밑줄 쫙 그어놓고 이 문장이 틀렸다고 하는데 왜 틀린 건지 우리한테 보기를 안 줍니다. 여러분이 생각해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것도 그럼 이건 답이 없는 거냐? 문법 나오면 포기해야 되는 거냐? 아닙니다. 자주 나오는 유형을 선생님이 정리했어요. 예시로. 이 몇 가지 유형들을 여러분이 보시고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유형을 파악해야 되는데 우리가 고쳐쓰기에서 고쳐쓰는 부분들이 주로 어떤 부분들이냐? 선생님이 거기 글 전체 수준, 문단 수준, 문장 수준, 단어 수준으로 나눠놨죠. 보세요. 글 전체 수준에서 봤을 때 제목 고치기가 있고요. 또 이것도 역시 주제가 중요해요. 글 전체에서 주제에서 벗어나는 거는 삭제해야 돼요. 알겠죠? 이게 전체 수준에서의 고쳐쓰기입니다. 두 번째, 문단 수준에서의 고쳐쓰기는 뭐냐? 순서가 잘못된 걸 바로잡는 겁니다. 두 번째 문단에 들어가야 될 게 세 번째 들어가 있지 않는지 이런 거 바로잡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문단에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이어주는 접속어. 그러나, 그런데, 그리고 이런 것들 있죠? 이게 잘못된 거를 바로잡는 거. 이거 꼭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수준. 이게 주로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는 비문들이에요. 이건 좀 이따 살펴보고요. 자, 그 다음에 단어 수준은 뭐냐? 바로 그 단어가, 그 어휘가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되었는가? 또 하나는 뭐냐? 그 단어의 맞춤법에 관련된 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식이 지금 일단 없으니까요. 그렇죠? 자, 지식이 없지만 연습하면 됩니다. 자주 나오는 그런 고쳐쓰기에 등장하는 비문의 유형 선생님이 정리를 해왔어요. 하나씩 한번 보면서 왜 잘못됐으며 이런 게 나오면 어떻게 고쳐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여기 나오는 자주 등장하는 비문들의 예는요. 다른 데가 아니라 작년 EBS 교재에 나와있던 문제들에서 선생님이 자주 나오는 것만 뽑아온 겁니다. 아마 계속 이어질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자, 이러한 행위들이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의미 있는 것이 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조건 중 하나는 자발적이어야 한다. 뭐가 이상하죠? 이상한 걸 모르겠다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걸 잘 모르겠을 때는 일단 뭘 살펴보냐?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지금 밑줄이 서술어에 그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얘가 다른 거랑 호응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주어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 문장의 주어는 뭘까요? 자, 조건 중 하나는 이거예요. 그렇죠? 자, 조건 중 하나는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조건이 뭔데? 이렇게 물어봐죠. 너 조건이 뭐야? 네 조건이 뭔지를 말해봐. 즉, 조건은 무엇? 어떤 명사형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조건 중 하나는 뭐뭐뭐뭐이다. 조건은 무엇이다. 이런 형태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보면 자발적이어야 한다라고 해서 뭔가 상태를 지금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고쳐줘야 될까요? 자, 이 문제에서 디귿에 대한 선택지는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자,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을 고려하여 디귿은 자발적이어야 한다가 아니라 자발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뭐뭐뭐뭐뭐 하는 것 해놓으면 조건은 무엇이다 할 때 그 명사형으로 호응이 맞겠죠. 맞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거 뭐가 틀렸을까요? 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교재에는 이런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자 리을은 단어의 기본형을 고려하여 들리어로 바꾼다. 이게 적절했을까요? 적절하지 않았을까요? 선생님 거기 X 해놨죠?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기본형을 생각해보면요. 만약에 기본형이 들리다였다면 이거 여러분 많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집에 들렸다 갈까? 나 잠깐 서점에 좀 들려야 되는데 야 우리 가다가 PC방 좀 들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들리다가 기본형이었다면 이것은 들리어가 되어서 들려가 되는 게 맞았을 거예요. 그러면 사실 여기 선택지에 나온 것처럼 들리어로 바꾸는 거 의미가 없죠. 똑같은 건데. 그렇죠? 자, 뭐가 문제다? 자, 기본형이 들리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들리다는 이거예요. 잘 들려요? 이거예요. 알겠어요? 기본형은
들르다입니다. 자, 들르다에서 만들어진 말이기 때문에 들려가 아니라 들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자주 나오는 거예요.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거는 뭘까요? 자, 깨닫게 하였다. 역시 서술어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뭔가 주어 서술어 호응 같은 느낌이 나요. 그렇죠? 주로 이렇게 뒷부분에 서술어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주어 서술어 호응인 거예요. 그럼 주어 찾아봅시다. 우리는. 자, 그럼 봅시다. 우리가 깨닫게 한 겁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깨닫게 한 거 아니죠? 우리가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깨닫게 하였다가 아니라 어떻게 깨닫게 되었다로 고쳐주어야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다음 또 비문 유형을 볼게요. 자, 이거는 문장 전체에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디귿을 한번 읽어보면서 뭐가 이상한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 딱히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뭘까요? 다정이와 다정이와. 그쵸? 너무 반복했죠? 이럴 경우에는 하나를 빼요. 자, 읽어봐요. 저는 다정이와 중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이 되면서 친해졌고 지금도 다정이와 매우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다정이 참 좋아하나 봐요. 하지만 우리 똑같은 것이 반복되는 경우에는요, 하나를 경제성 측면에서 날려주는 것, 생략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얘는 반대의 경우죠. 들어가야 되는 게 안 들어갔어요. 뭘까요? 그런데 지난 토요일 같은 반 친구인 은수와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요? 누가 알게 됐어요? 그렇죠. 다정이가 알게 됐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주어가 빠졌으면 다정이가 라는 주어를 넣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어는 필수 성분이기 때문에 없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반드시 집어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 자, 계속되는 한파로 난방 수요가 급증하며 연일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다. 뭐가 문제일까요? 자, 이런 문제 제일 어렵죠. 단어 올바르게 사용했는지. 자, 요거는 알아두세요. 자, 이 경우에는 경신이라는 말을 써야 됩니다. 자, 이게 한자로는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읽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 제일 싫은 거예요. 그렇죠? 싫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자, 경신이라는 거는 주로 언제 쓰냐? 신기록. 이럴 때 경신입니다. 기록을 깨고 새로운 기록으로 옛날 기록을 갈아치우고 이럴 때 경신을 쓰는 거예요. 갱신이라는 거는 뭐냐? 여러분, 갱생. 이런 말 들어봤죠? 갱생이라는 게 뭐죠? 다시 태어난다. 다시 살아보겠다. 다시 한번 잘 살아보겠다. 이게 갱생이잖아요. 자, 갱이라는 거는 뭐냐? 다시라는 뜻이 돼서요. 이 갱신이라는 말을 쓰려면 주로 재계약 같은 거 할 때 쓰는 거예요. 보험. 뭐 자동차 면허 이런 거를 갱신한다고 하고요. 신기록 같은 거는 경신이라고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 이건 또 뭐가 문제예요? 주어가 없죠. 선생님 주어 있는데요? 피크 시간대에는 이거 주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보세요. 서술어가 뭐예요? 촉구하였다잖아요. 피크 시간대가 촉구한 거 아니죠? 그쵸? 촉구한 주체는 뭐 정부, 뭐 정부기관 이렇게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여기에는 정부는, 뭐 정부기관은 이런 식으로 주어가 추가가 되어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지만 전력예비률이라고 돼 있어요. 자, 전력예비률 뭐가 틀렸을까? 이게 틀린 겁니다. 여러분, 이거 률하고 율하고 비교, 아, 구분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자, 앞에 받침이 없거나 혹은 니은 받침일 경우, 자, 이럴 경우에는 율을 쓰고요. 나머지는 다 류를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비률처럼 앞에 받침이 없을 경우에는 률이 아니라 율로 써줘야 돼요. 또 니은 받침일 경우 환율, 출산율. 자, 이런 식으로 율을 써줘야 된다는 거죠. 자, 나머지 뭐가 있을까요? 확률, 기역 받침이잖아요. 이럴 때 율 쓰는 거예요. 합격률, 이때도 기역 받침이니까 율을 써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받침 없을 때, 니은 받침일 때 두 가지 경우에만 율을 쓰고 나머지에는 율을 쓰는 것도 기억하세요. 자주 나오는 맞춤법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볼게요. 자, 이런 것도 자주 나오고 여러분이 실제로 글을 쓸 때 많이 틀리는 부분이죠. 과도한 경품 행사는 사행심 조장,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한정된 예산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쉼표 또 그리고 이런 걸로 이어주면 이어진 것들이 다 대등한 게 되죠. 그럼 보세요. 한정된 예산을 낭비하고요. 이 문장은 상대적 박탈감도 낭비하고요. 사행심 조장도 낭비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행심 조장을 어떻게 낭비해요? 상대적 박탈감은 어떻게 낭비해요?
그렇죠? 자, 어떻게 써줄까요? 형식을 통일하면 됩니다. 한정된 예산을 낭비한다. 그러면 앞에도 사행심을 조장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주며 한정된 예산을 낭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다 풀어서 써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요. 자, 이번 축제 준비를 계기로 좀 더 사력 있고 실용적인 학생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거 왜 틀릴까요? 이것 때문이에요. 자, 우리말에서는 이중피동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 같은 경우에 되다라는 말 자체에 이미 피동의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어지다라는 그렇죠? 자, 피동의 의미를 더해줬죠. 그래서 피동하고 겹쳐서 이중피동이 됐어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일단 이 이중피동의 하나를 없애야겠죠. 이걸 없애요. 그러면은 일단 이중피동을 단일피동으로 고쳐준다. 그러면 얘가 뭐가 되나? 됩니다가 되죠. 자, 여기서 끝일까요? 아니에요. 여기까지 해도 되지만 하나 더 가는 게 좋아요. 자, 어디까지 가냐? 만약에 이 피동 표현을 능동으로 고칠 수 있다면 고쳐야 돼요. 뭐 고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무슨 얘기냐? 생각됩니다보다 뭐가 더 옳은 표현이다? 생각합니다가 더 옳은 표현이다. 그래서 보세요. 이중피동 표현이 나왔다. 그럼 일단 이거를 단위피동으로 고칩니다. 여기까지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얘를 능동으로 고칠 수 있다면 거기까지 가야 옳은 방법이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불필요한 피동 표현을 남발하고 있으므로 생각합니다로 고쳐야겠어. 이 선택지가 맞는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살펴본 이런 모든 유형들이 기출문제 그리고 우리 EBS 교재에서 자주 나왔던 비문들의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보시고 연습을 해두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접하게 되는 다른 문제들에 있어서도요. 이러한 비문들은요. 따로 메모해놓고 뭐 잘라서 오답노트 만들고 이럴 필요 없어요. 비문만 따로 적어놓고 그것만 연습해도 충분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1년 수능 문제입니다. 이게 가장 노멀한, 즉 가장 전형적인 고쳐쓰기 문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억을 보시면은요. 얘 같은 경우에는 밑줄이 쫙 문장 전체에 다 쳐져 있죠. 이런 경우에는 주로 문장 전체를 어떻게 하겠어요? 빼거나 옮기거나 하겠죠. 그래서 얘가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면 삭제하고요. 흐름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동하면 됩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읽어보니까 전체 글의 주제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삭제한다. 1번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단어의 사용이 잘못된 경우입니다. 자, 낮추는 뭘 낮춰요? 환경오염을 어떻게 낮춰요? 헷갈리면 반대말을 써보세요. 환경오염 높일 수 있어요? 높일 수 없죠. 그러니까 낮출 수도 없어요. 이 경우에는 뭘로 바꾼다? 바로 줄이는. 2번에서처럼 낮추는을 줄이는으로 바꾸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자, 디귿 보니까 일단 디귿에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일단 패스하고 리을을 보세요. 자, 리을을 보니까 파묻히게 되면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피동 표현이 불필요하게 중복되니까 자, 보세요. 파묻다에서 여기에다가 피동 전미사인 히를 쓴 거고요. 이미 피동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개 되다라는 자 어지다도 피동 표현이지만 개 되다도 피동 표현입니다. 그래서 피동이 두 번 들어가서 이중 피동이라 잘못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고친다? 파묻히면으로 고친다?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단일 피동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혹시 능동으로 바꿔야 되지는 않는지 살펴보라고 했죠. 자 지금 이 경우에도 보니까 주어가 뭡니까? 여러분, 파묻히는 건 누구예요? 휴대전화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요. 이런 물질들을 자, 이런 물질들 이 파묻히는 게 아니라 이런 물질들을 태우거나 땅속에 파묻으면 이거겠죠. 즉 주어는 물질들이 아니라 인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파묻히다, 파묻히면 이라는 단일 피동도 안 되는 겁니다. 파묻으면으로 고쳐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3번이 답이에요. 잘못돼서. 자, 그 다음 4번. 미음은요. 셋째 문단의 문맥을 고려할 때 디귿으로 옮기자. 5번. 문단 간의 연결관계를 고려해서 둘째 문단과 셋째 문단의 순서를 바꾸자. 이건 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순서를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가장 전형적인 그런 고쳐쓰기 유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고쳐쓰기가 너무 유형화되다 보니까 요즘 평가원에서 고쳐쓰기 문제를 좀 신선하게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문장 하나 지우는 거라든가 단어 잘못 쓴 거 바꾼다든가 아니면은 뭐 문법에 맞지 않는 거 고친다든가 이런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글을 좀 더 큰 차원에서 큰 시각에서 고쳐쓰기 하는 문제가 요즘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평가원 문제에서요. 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자, 2011년 9월 모의평가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보시면은요. 자, 선생님이 이거 나도 한마디만 한번 볼게요. 자, 나도 한마디를 보면 이게 뭐냐 하면 이 글의 문제점을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나도 한마디의 지적 내용을 가지고 1, 2, 3, 4, 5번의 수정 방안이 나온 건데요. 자, 문제점을 지적하는 수준 자체가 이때랑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일단 A를 보니까 제목만 보고는 글의 내용을 짐작하기 어려웠어. 제목부터 접근을 합니다. 크게 접근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B하고 C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들이에요. 문장이 어색하다. 세 번째 문단이 다른 문단이랑 잘 연결이 안 된다. 문단 순서 바꾸자. 이런 건 해왔던 것들입니다. 패스하고요. D하고 E가 핵심이죠. 자, 이 경우에 D를 보면요. 나는 흥부전이 고전으로서 왜 가치가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 이 얘기는 뭐죠? 그 전체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새로운 유형이에요. 자, 그 다음에 E를 보면은요. 그럼 옛날 책은 다 고전인 거야? 뭐? 고전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의가 또 추가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요즘 고쳐쓰기 문제는요. 이렇게 밑줄 몇 개 그어놓고 그거 고치는 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글을 크게 놓고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은 새롭게 채워서 넣어야 되고요. 제목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거를 구체적으로 고쳐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글 한 편을 아예 새로 쓰는 정도의 고쳐쓰기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요. 뭐 풀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의 형태에 여러분이 주목을 해서 아 고쳐쓰기가 이런 식으로 변화하고 있구나라는 것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답은 3번이에요. 여러분이 근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자, 이렇게 고쳐쓰기까지 한번 우리가 쓰기를 살펴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도전합시다. 언신 보고 있나? 자, 쓰기는 뭐다? 개념을 알고 유형 연습을 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유형 연습 뭘 통해서 하면 좋을까요? 기출 문제보다 더 좋은 교재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자, 기출 문제, 쓰기 문제만 다 모아서 계속해서 연습을 하시고 특히 비문 고치는 연습들을 좀 하도록 하십시오. 자, 이렇게 쓰기에 관련된 내용 선생님이 2시간에 걸쳐서 정리를 했어요. 우리 나머지 3시간은 여러분이 그렇게 싫어하는 어휘어법 재밌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우리 어휘어법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